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카르마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카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 카드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 내면의 목소리. 난해하죠? 내면의 목소리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카드를 좀더 볼게요. 또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지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좀더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네, 모두에게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흠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카드가 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카드를 옮길게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연애 문제 또는 사랑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젠틀하게 다가가서 다른 상대를 위하고 마음을 처음에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애정애정 하면서 또 어떠한 만남이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은 기회로 만들고 그 상황도 굉장히 좋은데 왜 사랑을 하면 또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늘 울고 있게 될까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 자신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다 저리 가라고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여기에서 볼게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것을 만든다는 거죠. 제가 만든 카드이지만 제가 이 카드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머리에 생각이 멈춰지면서 모든 것이 all stop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비난도 싸움도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어떤 카르마가 이러한 관계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이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당신은 서둘러 그것을 청산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가능합니다. 네, 완전히 이 잼에 대한 핵심이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목소리, 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라 그러는데 내면의 목소리가 정말 또 옳은 것이어야지 잘못된 오답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는 언제는 옳고 언제는 그럴까요?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행으로서 정말 깨끗해지기까지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이런 마음,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전생부터 여러분이 가져온 업식, 그러니까
말라야식, 아래야식, 함정식 이렇게 무의식의 단계별로 우리들의 어떤 생각, 습관, 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편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아,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고 사람을 만났지만 이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내가 혼자 그냥 잘해보려고 해도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겪어왔고요. 그런데 스윙을 했을 때, 마음 콤보를 했을 때왜 그것이 가능하고 좋아지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지된 상태에서 정말 깨끗한 내면의 직관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비교라는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퍼펙한 카드의 조합인 것 같아요. 신기해요. 여러분이 전생부터 생각해오고 또 전생이 없더라도 이 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싫다, 네. 높다, 낮다 언제나 두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한 이러한 세계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법을 갖는 것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예요. 나무인데 나무가 나를 나무라고 불러줘 이러지는 않았죠. 그냥 나무인데 또 다른 나라에 가면 이 나무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A이지만 A가 아니기도 하고요. B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B는 A이기도 하고 또 B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 각 이어건 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것이 something, 무엇이라는 것은 압니다. 이것의 작용, 쓰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냐?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나무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두꺼우냐? 예, 두껍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꺼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더 두꺼운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는 얇은 나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정말 얇은 나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얇은 나무가 오면 이 나무는 두꺼운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 A가 B이기도 하고 B가 A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또 A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 쟤네 말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라고 해놓고는 또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서는 또 다시 이것이라고 하고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심플하게 알아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 어떤 것들을 비교 우위에 두지 않는 것, 어떤 생각을 내가 클리어하게 우선 접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떤 것들이 자꾸 나에게 다가와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직 모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모르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점차 점차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울게 되는 불편함을 가져오는구나. 그것이 상대가 아닌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 마지막 카드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꽁꽁 여러분을 싸매고, 다 너희들 잘못이야. 난 잘못이 없어.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의 흠을 잡아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실수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A는 B지만 B가 A이기도 하지만 또 A가 B는 아닙니다. 실수했지만 여러분의 실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는 것을 멈추고 조금 더 관대한 마음을 갖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추궁한다거나 너 이랬지, 내가 이런 거다 알고 있어, 또는 내가 그거 분명히 봤다니까, 내 생각이 맞아 라는 생각을 우선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와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그 상대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클리어하게 지우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매 순간 여러분은 클리어한 마음으로 그 상대를 대해야 하고, 이렇게 내가 매우 상처받았어, 나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오픈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없애시라고 하네요. 네, 카드를 통해서 쟤네 수행법을 이야기하는 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카드에 대한 제가 좀 좋은 운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와 함께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 이 좋은 카드를 선물 받은 이 카드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해피한 일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1번 여러분. 카드가 협조를 좀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달라고 하니까 하트에 칼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 오,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역시 마음 공부를 하러 온 분들이기 때문일까요? 행운, 그런 거는 바라지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행운이란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등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공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여러분은 남다른 리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깨이고 아파야 한대요. 왜냐? 나의 카르마를 좀 청산을 해야 하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여있는 어떤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잘 방어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가, 그쵸, 뭔가 있겠죠? 지금 여기 나온 거를 보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사람이 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수많은 날 밤잠을 못 이루고 머리를 못 짜고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흑흑흑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뒤척이실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기회가 들어오는 다음에 나온 카드가 이 나인이라는 카드예요. 9개의 숫자. 아직 완전한 10개의 숫자로 가지는 못했지만, 9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정말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뭔가 좀 타격이 더클 수도 있는, 왜 아홉수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8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끝이 난 다음에 아홉의 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이고 또 훌륭한 수이기도 합니다. 수행자 카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 생년월일을 카드로 보면 제 카드가 이렇게 딱 수행자의 카드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많은 마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등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네, 결합이 되네요.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들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클리어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는 완성의 숫자 9, 시행자의 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카드처럼 이 골드 카드를 뽑고 있는데 펜타카드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좀 서운하네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 펜타를 드리고 싶거든요. 펜타 드리고 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I'm so happy. 네, 여러분, 네. 와. 저 텐텐타 분명 본것 같은데 텐텐타가 아니었군요. 어쨌든, 예, I'm so happy는 맞아요. 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금전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손대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데 기회는 들어와요. 와, 여러분, 귀인이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귀인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역시 1번 선택하신 여러분, 왕의 에너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측면 고민되는 거, 귀인이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선별을 좀 하시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나온 나이트 펜타. I'm so happy. 네, 이 펜타카드의 기사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이분이 움직이고 만드는 것에는 언제나 수익이 일어나는 카드입니다. 아, 정말 좋네요.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가 또 이렇게 발동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스타 카드가 나오네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에이스 완즈가 나왔죠? 분명히 여기에서도 나왔던 카드처럼 조금은 내가 뭔가 실망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반짝하고, 네, 에이스 완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카르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볼수 없다는 것.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사자가 양의 탈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이 사자일까요? 아니면 사자 속에 있었던 양이 여러분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카르마와 마음 공부, 여러분. 어떤 곳에 가셔서 여러분은 그곳에 양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사자인데 양의 모습을 가지려고 양의 이런 털을 쓰고 양인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은 양이 아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다른 곳에 가서도 또 토끼라면 네, 토끼 털을 쓰고 토끼인 척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 내가 왜 이러지? 난 뭐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못하잖아. 또는 여러분은 정말 양처럼 되고 싶은데 나 혼자 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렇게 다른 모습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자, 다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조화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한 카드를 한번 볼게요.
와,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카드가 위에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여러분.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카드 뽑을 때마다, 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이 카드로도 할수 있었는데, 그 카드를 주시네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분은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남과는 다른, 내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고,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걸 자꾸 비교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고, 내가 졌어, 내가 못났어, 내가 모자라,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갇히게 되시는 카드가 나온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무로 돌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과 분명히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유연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고래는 지능이 되게 높은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고래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보단 차라리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내 내면의 마음을 따라서 그 돌고래를 이름이 있다면 뭐 이름을 불러주고 또는 손을 흔들어주고 또 물속에 손을 넣고 제 에너지가 전달되기를 바래도 그것은 이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아파트에 어떤 큰 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나 봐요. 경비 아저씨께서 방송을 하는데 밥을 주지 마시라고. 그러면 큰 개가 자꾸 오니까. 근데 저는 그때 큰 개가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개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어두운 밤에 창문을 열고 봤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 어둠 속에서 큰 개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근데 제가 밤이라서 너무 조용해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잖아요. 멍멍이를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마음속으로요. 너 거기 있어. 조용히는 말했을 것 같아요. 너 거기 있어. 내가 지금 밥을 가지고 나갈 거니까. 이렇게. 근데 저한테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눈 덮인 겨울에 고양이를 만나기도 했고요. 또뭐 제주도에 갔을 때 말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이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건넸을 때어막그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 제가 밥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그큰 개가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밥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또 만나? 예, 내일 또 왔어. 그리고 그 말은 제가 너무 가여워서 올라타질 않았어요. 더운 날씨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태우느라고 정말 지쳐있는데 제가 차마 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안 타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붙잡고 가고 있었고, 저희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이 친구가 이 친구를 불편해합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장이고, 얘가 이렇게 군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죠. 거기서 뭐 제가 막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어요. 마음으로 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좀 괜찮아 괜찮아 하고 위로를 해줬는데 마지막에 갈때그 말이 제가 아마 안 타서 그랬겠죠. 짐승이어도 꼭제뭐 말이 전달이 안 돼도 알겠죠.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을 잠깐 동안이라도 짊어지게 하지 않았던 그런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어떤 고마운 제스처 보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빠졌나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보면 돌고래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도 알잖아요, 동물들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굳이 무슨 탈을 이걸 구해서 쓰고. 여러분, 제가 웃음이 났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돋보이는 이런 용맹스러운 사자인데 굳이 양의 탈을 왜 뒤집어 쓰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면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분인데 이런 무슨 털을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소통하세요. 자유스럽게.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이라잖아요. 맞다잖아요. 여러분 뭐래요? 마법사래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죠. 저 뒤에 카드 안 봤잖아요, 지금. 근데 얘기하면서 그냥 맞췄잖아요, 제가. 와. 칭찬을 주세요. 근데 이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제가 이렇게 카드를 그냥, 정말 막 이상한 얘기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탁탁탁탁 다 맞는 거. 제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와! 여러분, 저 지금 또한번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렇게 또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 에게게 이런 달 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인데, 왜 굳이 마법사이신데, 여러분들에게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흠을 잡을게요. 하지만 문제가 꼭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제가 그 언어를 써야 함을 용서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 알죠? 몇분안 되시지만 마음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용감하게 마음을 내셔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지금 이게 문제예요. 어디 가서나 이런 탈을 좀 쓰시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체가 발각나서 이렇게 너는 양이 아니잖아. 나가 뭐 이러한 상태라고 보여서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세요. 조화롭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몸을 내맡기고 수용하고 여러분 가진 컬러 그대로 그 캐릭터 그대로 보여지셨을 때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비난도 싸움도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어떤 카르마가 이러한 관계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이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당신은 서둘러 그것을 청산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가능합니다. 네. 제가 조언을 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집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면 올수록 그 괴로움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좋은 공부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 개인의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시고 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도망쳐 나오거나 또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멀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그 카르마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 마법사기 때문에 좋은 관계들을 다 만들어 갈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이 양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들에게 또 기쁜 소식을 주고 싶어요. 네. 수행 때문일까요? 이렇게 칼카드가 자꾸 나오네요. 신기하죠, 여러분? 수행을 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금전 카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정말 그 카드 잘 뽑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걸 드리려고 해도 마음 공부에 꼭 그런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화해를 신청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망토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울고 있었대요. 왜?
창피해, 나 얼굴 안 보여주고 싶어. 자존심 상해,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대방들과 이렇게 마음을 좀 맞추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 환경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서 대금성 썬카드가 나왔네요. 당연히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이 다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이래요. 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서 떠나네요. 뭔가 이직을 하시나요? 그것은 빠르게 진행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와, 여러분. 역시, 마음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펜타, 퀸 여왕, 퀸 컵. 예, 관심보살님이 탐막 나오셨네요. 저는 이두 개의 카드가 관심보살님 같아요. 얼마나 자애롭고 얼마나 자비로워 보이시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싸안고 소중히 두 손으로 떠받들어 들면서 여러분 새로운 일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요. 조금 처음에는 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이후에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전한,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일을 또 하게 되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여러분에게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카르마와 마음 공부.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네, 마음. 3번 분들의 카드가 좀 어려워요. 네. 재밌네요. 전체와 우리는 하나, 그리고 10, 펜타 10, 펜타 10, 펜타 10, 10, 10.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연이어서 좀 있는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네, 이 영상에 대한 포맷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어야 하는 어떤 불편한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카르마가 그것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 카르마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나의 카르마인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참을성이 조금 덜해서 이렇게 결정을 좀 내리지 못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마법사스러운 능력과 모두와 이렇게 손을 잡고 갈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좀 쉽게 그만두신다거나 다시 마음이 좀 이렇게 변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페이지 컵, 또 페이지 완즈. 약간, 그렇죠? 무게 없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바꾸거나 호기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를 마스터하지 못하셨다면, 자꾸 이것저것을 건드렸다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갈 거예요. 저처럼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건드린 게 정말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끝까지 공부했느냐? 예,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는 제가 저 스스로를 정말 너무 괴로워했어요. 차라리 하나만 하지. 무슨 음악에, 미술에, 예, 너무 좀 심하죠? 예, 또 문학도 좀 건드렸습니다. 다 여러 가지. 요리도 했었어요. 예. 한식, 양식, 그리고 또 뭐를 했죠? 예. 디자인, 예, 디자인 쪽도 또 여러 가지를 또 건드렸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 어려웠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호기심이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여러분이 훨씬 더큰 것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편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는 어떤 상대편을 볼 때,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이 부자로 보였어요. 근데 알수 없어요. 정말 부자인지 아닌지. 예. 이 사람은 뚱뚱해 보였어요. 근데 알수 없어요. 옷이 또 그렇게 보였는지. 예. 이 사람 자고 있어요. 네,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되어지는 것, 또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나 하나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이 세상을 완전히, 전체를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3번 분들 참 어렵습니다. 3번 분들에게 만약에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상대방의 가족이 엄마가, 아빠가, 또는 이렇게 뭐 동생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 상대방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바뀌시면 그 가족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절을 하시면서 오직 모르는 마음,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분별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올곧게 모르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마음을 유지했을 때 여러분은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서,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들에 이렇게 불편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완전히 모르는 마음을 유지했을 때는 너도 없고 남도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을 그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자,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남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떤 비난도, 싸움도 멈추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제가 당분간, 또는 조만간, 또는 앞으로 다가올 기쁜 소식,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3번 분들 정말 힘든 상태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 카드에서도 인내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오고,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또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욕심내서 이 일을 했거나 어떤 상황들을 하려고 할때좀 욕심을 좀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욕심을 가지고 있죠. 네. 저도 저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좋은 것을 불러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드니까요. 뒤에 카드를 좀더 볼게요. 여러분 힘들었었던 어떤 상황들 속에서 계속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카드에서 여러분 너무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한게좀 죄송하네요. 이렇게 힘드셨는데.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3번 분들 너무 힘드시네요. 저는 분명 여러분에게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카드는 왜 자꾸 이렇게 과거를 한 번씩 더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알았다니까? 다 알았으니까 미래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말고 명상,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반복돼서 나온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욕심은, 그 욕심 때문에, 예.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이 이렇게 물려갈 수밖에 없는 사랑과의 인연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부분이 나의 욕심이 있었으니 그 부분을 살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어떠한 일들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어떤 방향을 턴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페이지로 남아 있으셨어요. 불편하죠. 말도 없고, 뭐 가진 것도 몇개 없어요. 어리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했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마법사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놔두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전체에 대한 카드가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능력을 조금 이제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Are you sure? 너 정말이야? 정말 그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월계관을 쓰고 여러분 다른 분들이 축하를 좀 받게 되시고 으쓱으쓱 우쭐우쭐 하게 되신다고 하네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지만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어떤 욕심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살피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4번 여러분, 와, 부탁께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경전에서 영어로 된 경전에서 Yes, I'm the one. 네. 세종이시여.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대목이 정말 너무 좋아요. Yes, I'm the one. 우리 아놀드 원 세종께서 나오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 종교가 불교냐? 아닙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부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부처님, 뭐, 알라신, 뭐, 많은 신들이 우리 이름으로 다 만들어냈는데, 그분들은 저 하늘 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사이좋게 지내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다? 우리다.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싸우고 있죠. 그치만, 예, 저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 부다도 사랑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부처님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스스로 아니야, 나는 너무 어리석어, 난 너무 미흡해, 너무 작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떤 비난도 싸움도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어떤 카르마가 이러한 관계를 만들었는지, 어떠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이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당신은 서둘러 그것을 청산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가능합니다. 라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와 카르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성을 의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바보야 하는 어떤 소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을 갖고 계셨나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자, 어울리지 않죠? 부처님과 바보. 예. 하지만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 봐요. 제가 카드를 좀 볼게요. 처음부터 데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퍼주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많이 이해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 나 너무 어리석어. 나만 맨날 지는 것 같아. 하고 여러분들을 자책하신다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어떤 물질적인 거, 계산보다는 정말 진실한 거, 좋은 것들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독수리래요.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데스카드가 나왔죠. 독수리가 네, 40년을 살면 큰 결정을 해야 된대요. 절벽에 가서 어떤 바위 틈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스스로 쪼아서 발톱을 다 뽑고 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새 발톱,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이제 늙어서 그냥 쓸모없는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산다면 곧 죽겠죠. 그런데 큰 아픔을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그것들을 다 뽑아내고 다시 새로운 삶을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40살이 되었을 때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서 그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죽을지 다시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데스가 나왔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이러한 큰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어리석어, 바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카드가 사실 바보 카드예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대봉 선사님께서는 저를 바보라고, 바보라고 부르십니다. 아, 바보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제가 옛날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바보는 바보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를 바보라고 합니다. 저는 맞아서 우는, 단지 아파서 우는 바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어려운가요, 여러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네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기분 나쁜 걸 말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맨날 제가 바보처럼 지는 게 너무 슬퍼서. 단지 맞아서 우는 아픈 바보였음 좋으련만 내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게 힘들었어요라는 표현이었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이 바보의 마음은 너무 순수해서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젠에서는 이 바보를 좋아합니다. 옛날 경전들에 보면 깨달음을 얻고 공부하기가 쉬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똑똑한 사람보다 바보가 더 좋아요. 바보는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순수하게 하라고 하면 또 그걸 하거든요. 모르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또 해요. 바보라서. 근데 여기에 나오는 바보는 좋은 바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부처님과 함께 나왔나 봐요. 신기하네요. 중도. 중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의 세계를 떠나야 하고요. 언어의 세계도 떠나야 하고요. 그리고 좋다와 나쁘다, 높다, 낫다, 예쁘다, 밉다, 훌륭하다, 별로다. 어떤 모든 분별의 세계를 떠난 이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 마음 공부는 사실 중도를 취득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도 매이지 마르셔야 합니다. 좋은 곳에도, 나쁜 곳에도, 훌륭한 곳에도, 뭐 저열한 곳에도, 어떤 때는 좋은 곳에도 가고, 어떤 때는 나쁜 곳에도 가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나쁜 곳을 좋게 사용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지를 포자기에 싸서 이렇게 안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남들이 보면, 왜 그런 공부를 해? 그냥 더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쫓아가고, 다른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마치, 별 쓸데없는 공부에 저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쓰는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마음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이 여러분들에게 잠자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시라도 서둘러야 하는 공부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1대4.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냥 몇몇 사람들만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1대4라고 합니다. 자, 손을 잡아 끌죠, 붉은 여왕이. 그러면 이 붉은 여왕은 제가 되나요? 여러분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워서 이렇게, 와,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공부를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진 이렇게 가능성,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냇만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클리어하고 누구보다 직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카드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쩌면 좋죠? 자, 여러분들은 바보이기도 하지만 바보가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보라서 더 훌륭한 점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못났어, 어리석었어, 아니야, 나는 모자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다른 새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하지만 너무 순수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어리버리하게 할 수는 있어요. 예, 약간 저처럼 제가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있는 많은 가능성을 믿으세요. 여러분 붓다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좋은 소식에 대한 카드를 뽑아볼게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여러분? 그쵸?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들어주실 거예요. 좋아요, 댓글. 여러분, 왜 이렇게 또 상처가 많으세요? 바보였으니까. 다 퍼주고 그냥 다시 시작하는 또 바보가 나오네요.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다 힘든 카드가 나오죠, 여러분? 네, 그렇지만 여러분은 남다르세요. 다 이렇게 왕의 에너지의 카드만 또 나옵니다. I'm so happy. 여러분, 조만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잠못 이루는 밤, 뒤척이던 밤,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던 밤, 그 밤들이 여러분 없어질 거래요. 여러분은 바보이면서 독수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모든 것들이겠죠? 생활 속에, 이 현실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아, 카드를 여기서 무지 카드가 나왔으니까 한 장을 더 뽑아야 돼야지. 그냥 해석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한장 뭐라 나오는지. 네, 여러분. 미혼이시라면 연인이 들어오고요. 좋은 분이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그리고 또 귀인이 들어오신다는 카드네요. 다 좋네요. 결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시려고 또 텐컵이 나오시네요. 가슴에 이렇게. 그냥 뭐 그림으로 봐도 아시겠죠? 우리 함께 같이 해요.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뭐 이런 말 하는 카드죠? 네, 같은 카드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힘들어 하시다가 다 좋네요. 네, 4번 분들. 복되고 복된. 행복한. 에브리데이 해피엔딩 되세요. 감사합니다.